자, 이번에는 서울 강동을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인 이해식 후보와 한판 대결을 벌이고 있는 미래통합당 이재영 후보의 부인인데요. 방송인 출신이자 여러분들 아마 많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이 드라마 대장금에서 중전마마로 나오셨던 분입니다. 박정숙 씨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20대 총선 때도 이제 그 지원 유세에 나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이때는 그 중전마마 복장으로 나가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벌써 4년 전인데요. 그러게. 시간도 지나고 네. 사실 복장을 해도 옛 모습이 안 나오고 그냥 옆집 아줌마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복장으로 나가세요? 아니죠. 요즘에는 그럴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4년 전과는 너무나 분위기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뭐 경제 네. 위기라든지 아니면 코로나19 사태로 총선 분위기가요. 주민들이 네. 총선에 대한 그런 생각이 아주 진지하고 심각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뭐 제가 그런 복장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제 마음도 아주 진지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네. 그 지금 그 이제 그 지원에 나서면서 복장은 역시 이제 분홍색 점퍼. 네, 분홍색 점퍼나 네. 아니면 흰색에 분홍색으로 이름이 되어 있는 같이 남편과 같이 나갈 때는요. 네. 좀 차별화를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네. 지역 주민들 많이 만나 보실 텐데요. 어떤 말씀들 하세요? 지역 주민들이? 아,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상대 후보가 10년 동안 구청장을 했던 맞아요. 분이고, 예, 그렇죠. 최근에 한 우리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 또 삼성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과 똑같은 생활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좀 변화를 가져서 새롭게 우리도 좀 새롭게 나갔으면 좋겠다. 네. 건너편 광진이나 하남시 그리고 옆에 있는 강남 3구에 비해서 너무나 발전이 지난 10년간 겪었었는데 네. 이제 우리도 좀 잘 살아보고 싶다. 네.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아 정말 이번 총선이 한 지역의 지역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니라 네. 국회의원 하나 뽑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분위기를 바꾸는 네. 정말 중요한 선거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남편 대신 이재영 후보 보면 19대 이제 국회 때는 비례대표를 지내셨고 20대 총선에서는 네. 아쉽지만 낙선을 하셨고 요번에 지역구 그렇죠. 두 번째 도전인데요. 흔쾌히 동의, 그러니까 출마하겠다고 할 때 흔쾌히 동의하셨어요? 아, 예, 그럼요. 우리 남편은 늘 지금 제가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 그래서 그만큼 총선에서 네. 지난번에 아쉽게 3% 차이로 떨어졌는데요. 네. 그런데 그날부터 많은 분들이 보통은 선거에 이렇게 나오셨다가 낙선을 하고 나면 이사 가시는 경우도 있고 다른 직장을 찾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영이 이번 선거에서 떨어졌으니 떠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아, 예. 그런데 저희는 그날부터 사실은 저희가 이제 결혼하자마자 이곳에 당협위원장이 돼서 돌아왔기 때문에 집을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떨어지자마자 지역구 중에서 제일 취약한 지역 구에 집을 사서 이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강동 주민으로 네. 매일매일 사실은 국회의원이나 뭐 특별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일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네. 어떤 점이 어려운 거를 알아내는 데 더 도움이 됐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재영 후보는 나이가 46살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낙선 당시에 42살이거든요. 네. 근데 그 젊은 나이에 4년을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인데 그렇죠. 오히려 여기다가 이제 4차 산업 관련 연구소를 차려서 예. 우리 강동구에서 이런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이나 그리고 학술 활동을 해왔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로서는 뭐 오히려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예. 또 정치인이 아니다 보니까 방송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자의반 타의반으로 한 2년 전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 그렇게 되나요? 예. 그래서 사무실을 제가 지키는 예 그런 일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지지자죠. 근데 그 남편 대신 이재영 후보는 나에게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다면 나에게는 아, 잘 못 들었습니다. 자 우리 그 박정숙님에게 그 이재영 네. 후보는 어떤 분입니까? 어떤 사람인가? 뭐 아내에게 남편은 항상 그렇죠. 한편으로는 정말 최고로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지만 네. 한편으로 가장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죠. 아 예. 예, 항상 돌봐야 되는 아내들 입장이 다 그럴 거예요. 남편이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네. 항상 서포트를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든든하고 예, 근데 저희 남편은 보면 그냥 변함이 없는 사람이라서 네. 제가 물론 제가 연상의 와이프인데요. 그렇지만 예. 네. 굉장히 든든하게 흔들림이 없는 편이고 저는 뭐 방송도 했고 또 여자다 보니까 약간 더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이라서 네네. 보면 뭐 이렇게 지지자들이나 계시면 너무 좋아하다가 또 그냥 아무런 이유가 없이 상대당을 지지하시다 보면 저를 싫어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냥 방송인 박정숙을 그럴 때는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너무 속상해서 얘기를 하면 네. 아유, 그럴 수도 있지. 그 대신에 반 정도는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을 얻었잖아. 뭐 이러면서 굉장히 담담한 편이라서 제가 그냥 꾸준히 믿고 네. 의지하는 남편. 네. 마지막으로 짧게 혹시 유세 네. 현장에서 이제 지역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실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까? 아, 그 가게나 점포를 방문하면 네.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냥 이런 말씀 하세요. 코로나로 죽나 경제로 굶어 죽나 마찬가지다. 우리 이제 분위기 바꿔서 네. 우리도 이제 사람들 모여서 같이 으쌰으쌰 해야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위기에 대한 문제점을 이렇게 같이 극복해 나가려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대로는 경제 때문에 더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정말 예 바닥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영 미래통합당 서울 강동을 후보의 부인이죠. 이 방송인 박정숙 씨 만나봤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